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분유. 이 분유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 발견 유레카! 아이가 태어나 처음 먹는 지구 음식 분유. 우리는 분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이에게 이로운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분유에도 들어있다는데요. 분유의 변신과 분유 속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분유의 기원은 이집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유를 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한 기술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분유가 없던 시절 동양저지로 모유를 대신하기도 했는데 1950년대부터 드디어 모유를 대신하는 하얀 가루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분유의 기술은 모유 성분과 더욱 가깝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의 모유입니다. 그 유니세프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의학적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엄마들이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나온 분유들은 거의 모유와 비슷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유는 단순히 우유를 가루로 말린 걸까요?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엄마들의 지식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기억이 안 나요. 글쎄요. 소접? 일단 분유가 담고 있는 영양소부터 체크해볼까요? 이 분유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균일한 입자로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아기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이런 영양소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기들의 면역 강화를 위한 그런 살아있는 유산균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유는 그 시대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 발전해 왔는데요. 지금 엄마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아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거 뭐 소화 잘 되고 그리고 뭐 변 잘 보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아기 소화되는 거 먼저 생각을 하죠. 현재 분유 시장 트렌드 소화 흡수. 그 해답이 바로 이 살아있는 유산균에 있다는데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분유 회사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분유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유산균의 품질이 가장 큰 시장 경쟁력입니다. 모든 분유에 다 같은 유산균이 들어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분유 중 살아있는 유산균을 가지고 있는 분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분유 나오시고요. 두 번째, 유산균이 들어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유산균이 함유된 분유 또한 퇴장입니다. 세 번째,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역시 탈락입니다. 영유아에게 검증된 아기 전용 생유산균 분유가 남았네요. 판단은 주부님들의 몫이겠죠? 분유 시장의 유행을 주도하는 유산균. 그 유산균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육아공의 나라 덴마크로 찾아가 봤는데요. 한국과 기술 교류를 하고 있는 세계 최대 유산균 연구소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98%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유 제조 기술과 원료 개발에선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한국과의 기술적 교류도 활발합니다. 유산균을 배양하여 분유 속에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까지 가는 것이 기술 특허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는 유산균은 현재 나온 유산균 가운데 가장 효능이 검증된 것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Then it goes to the loading station. This robot here. 청결과 안전은 유산균 배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대한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도록 자동화되어 배양됩니다. This is the raw materials which moves here into the factory. 이 성상을 가진 원료를 이제 분유의 규격에 맞는지
이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분유에 이제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로운균 유산균. 유산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So in our company, we are developing probiotic towards those different other health functionality to maintain health status in human. So again, we will be fighting the bad gut microflora to replace it into a healthy gut microflora.